경기도가 9일 충청남도와 깨끗한 서해바다 조성을 위해 서산 가로림만 인근 해역에서 해양 쓰레기를 공동 수거했습니다. 이는 지난 2022년 체결한 경기충남 베이밸리 상생협력 업무협약 중 하나로 양지역 관계자 30여 명과 경기청정호, 늘푸른 충남호가 참가했습니다. 도는 충남도와 지속적 협력을 통해 해양 쓰레기 재활용 활성화 방안도 함께한다는 계획입니다. 한편 도는 지난해 9월에도 안산시 풍도에서 해양 쓰레기 약 15톤을 수거 처리했습니다.